자, 먼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허벅지 중간까지 엉덩이를 걸치고 앉는다고 생각하고 앉아주세요. 그리고 일단은 허리를 세울 거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일자로 허리가 세워져 있어요. 자, 엉덩이가 그대로 의자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오른손 들어서 그대로 상체 돌려서 자, 왼쪽에 있는 의자 지지하는 등받이를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등받이를 잡아주고 그대로 몸이 돌아가서 그대로 몸이 돌아가서 트위스트 되고, 자, 이때 상체가, 자, 하체는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상체가 돌아가는데, 돌아갈 때이 어깨도 그렇고 시선도 되게 중요한 게 시선이 어깨 방향으로 따라가서 어깨 방향 일직선 상에 있는 저먼 곳을 바라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상체 돌려서, 자, 왼쪽에 있는 의자 등받이를 잡거나 지지하시고,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상체를 트위스트해서 어깨 넘어 먼 곳을 바라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개는 이렇게 숙이거나 위로 이렇게 젖혀지지 않고 자, 어깨와 일직선 상에 있는 저먼 곳을 바라보면서 시선 처리 해주시고 돌아오고 다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팔을 조금 당겨서 조금 더 많이 상체가 트위스트 될수 있게 해주세요. 자, 반대 가볼게요. 반대도 똑같아요. 이번에 왼손을 들어서 자, 오른쪽 의자 등받이를 지지하고 완전히 상체를 틀어서 시선도 따라가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시선이 어깨 라인을 따라가서 어깨 넘어 저먼 곳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완전히 시선까지 따라가서 트위스트. 후, 풀어주고. 반대쪽 한번더 가볼게요. 자, 척추 중립 세워주고. 자, 오른손 들어서 의자의 왼쪽 등받이를 잡고 트위스트해서 어깨 넘어 시선 멀리. 후. 자, 꼬임이 이 꼬리뼈부터 이목 뒤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꼬이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축 자체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 느껴보세요. 자, 반대. 이제 왼손 들어서 오른쪽 등받이 잡고 최대한 시선을 어깨 너머로 준다 생각하고 목 뒤쪽까지 쭉 스트레칭 될수 있게 주세요. 두 번째 동작은 옆모습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처럼 의자의 절반 정도 걸터앉은 다음에 자, 양손으로 이번엔 등받이를 잡을게요. 자, 양손으로 잡고 그 상태에서 아랫배가 허벅지에 붙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슴이 열어지고 어깨가 열어지고 자, 오리 엉덩이를 하고 기립근을 세워주는 느낌. 그 느낌 잡아서 쭉 내려갈게요. 호흡하고. 자, 이때 머리가 떨어지지 않고 턱을 천장 방향으로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목 라인은 길어지고, 가슴이 열어지고, 어깨가 열어지고, 기립근이 세워지고, 아랫배가 허벅지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한숨 쉬어주고 한번 더. 자, 의자 뒤쪽 잡고 자, 아랫배 허벅지에 붙으려고 노력하고 가슴 열고 어깨 열고 기립근 세우고 시선은 천장 보고 턱을 천장 방향으로 향해주세요. 안목 길어져요. 어깨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어깨는 풀어서 내려줄게요. 후.
자, 그 다음에는 아까 했던 것과 같이 트위스트 방향으로 내려갈 건데, 자, 이번에는 자, 왼손 들어서, 자, 오른쪽 등받이 뒤로 잡아줄게요. 자, 왼손 들어서 오른쪽 등받이 뒤로. 자, 아까와 똑같이 이번에는 오른손은 왼다리 허벅지 바깥쪽 지지해 주시고, 자, 똑같이 가슴과 어깨가 열리면서 허벅지가 아랫배와 붙으려고 생각하고 쭉 내려갈게요. 이때도 시선은 천장 방향. 후 세워주고, 자, 이번엔 반대 가볼게요. 자, 오른손 들어서 왼쪽 의자 등받이 잡고, 몸통이 트위스트 된 상태에서 그대로 아랫배가 허벅지에 붙으려고 하고, 자, 왼손은 오른다리 허벅지 바깥쪽 지지하고, 가슴 열고 어깨 열고 시선 천장 내려가 볼게요. 오, 올라오고. 자, 이번에는 긴장되어 있는 기립근을 역방향으로 이완해서 풀어주는 동작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살짝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터앉는다고 생각하고, 자, 양손을 앞으로 깍지를 낄게요. 앞으로 깍지를 끼고, 이 내 손깍지를 저 끝에서 누가 당긴다 생각하고 앞으로 손을 쭉 밀어주고, 자, 그 상태에서 꼬리뼈가 바닥에, 의자 바닥에 닿는다고 생각하고 등을 동그랗게 한번 말아볼게요. 자, 등만 이렇게 말리지 않고, 자, 이 꼬리뼈가 바닥에 닿는다고 생각하고, 자, 이 배꼽 윗부분이 접히면서 꼬리뼈가 의자 바닥에 닿고 등이 동그랗게 말리고, 그 상태에서 손목은 가슴에 붙인다고 생각해주세요. 최대한 멀리 쭉쭉쭉. 손깍지는 저쪽에서 당기고, 내 등 중간을 저 뒤쪽에서 당겨서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한다 생각하고 쭉쭉쭉 늘려볼게요. 힘 풀지 않고 계속 쭉 지그시 늘려줍니다. 후. 자, 한 번 더 손깍지 앞으로 내밀고, 자, 등 동그랗게 말고 등만 마는 게 아니라 꼬리뼈를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꼬리뼈를 눌러주고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턱을 가슴에 붙이고, 손깍지하고 등 뒤에서 나를 잡아당긴다 생각하고 줄다리기 해주세요.